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대의 경제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오늘은 이 고대의 지배층, 피지배층이 나누어졌던 신분제도의 발생에서부터 또 이 고대 사람들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고대의 사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신분제도라고 한다면 언제부터 신분제도가 발생했다고 알고 있나요? 바로 총독기 시대부터라고 알고 있죠. 농업 생산력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즉 변농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농경 위주의 사회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죠. 그러게 되면서 남는 생산물, 즉 잉여 생산물이 남게 되면서 이제 이 잉여 생산물이 많은 쪽과 적은 쪽, 즉 이제 사유재산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유재산에 따라서 우리는 계급이 형성이 되었고요. 자, 많이 가지고 있는 지배층, 그에 비해서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한 피지배층으로 나누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자, 이런 청동기 시대의 지배층과 피지배층은요, 이제 고대 국가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지배층이었던 군장 세력들이 이제 중앙집권 체제 안으로 흡수가 되게 되면서 귀족, 평민, 천민과 같은 이 계급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자면 대체로 이 지배층이 귀족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피지배층은 평민과 천민계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신분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귀족은 주로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또 평민들은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주로 천민들은 어떤 계급의 사람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야겠죠.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전국 정쟁이 굉장히 활발했던 이 청동계 시대부터 좀 더 활발해진 이제 이 고대 국가로 오게 되면서 이제 이 천민이라고 하는 계급은 조금 더 숫자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먼저 이 귀족 계급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족은 이제 주로 어떤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주로 이제 왕족이라든지 아니면 옛 부족장 세력으로서 굉장히 이제 힘이 강했던 이 세력 사람들에게 귀족이라고 하는 호칭을 주는데요. 이 귀족 계급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이제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이 특권을 누리게 하는 데 있어서 빠져서는 안 돼. 꼭 이 특권을 이제 보장해주는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인 기반을 보장해주는 평민계급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 평민계급은 왜 꼭 있어야 되냐면요. 바로 조세를 납부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을 징발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때 이 고대에서는 우리가 경제에서 배웠듯이 이제 이 귀족에게 들어가는 이제 일한 대가로 받는 노급이라고 하는 것. 자, 이 농민이나 이런 평민들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이 계급이 바로 귀족이었기 때문에 귀족의 경제적인 특권이라든지 이런 특권들을 보장해주는 게 바로 이 평민에게 있는 것이죠. 자, 평민들은요, 대부분 농민에 속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노동력도 이제 징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대 국가로 오게 되면서 평민들은 반드시 이 국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고 꼭 이제 보호를 하는 그걸 꼭 지켜줘야 되겠죠. 보호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천민 한번 볼게요. 자, 천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이 빈번하게 되면서 이제 전쟁 노비라든지 형벌 노비라든지 이런 빚을 갚지 못해서 노비가 된 부채 노비 이렇게 다양한 노비들이 존재하는데요. 왕실이나 귀족이나 이런 관청 등의 예속이 됨으로써 이제 자유가 없는 그런 예속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 예속민도 존재하고요. 또 이렇게 이 지배층의 특권을 유지하는 데 기반이 되는 평민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 이 귀족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특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특권을 잘 유지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율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령이라고 하는 건 법이잖아요. 즉 이제 평민들이나 이런 피지배층과 같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배층이 본인의 특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율령이라는 거. 자, 요거 잘 알아두시고요. 또 이제 이 당시에 이 고대의 지배층이나 피지배층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거를 보면요. 대체적으로 개인의 능력보다는 이제 사회적인 친족의 이 위치, 즉 우리 뭐 아버지의 위치가 어디였느냐에 따라서 안 그러면 뭐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그 자기의 지위가 태어나자마자 결정이 되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고대의 이 우리가 신분제도인 귀족, 평민, 천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 고대 국가에 속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남북국 시대에는 어떠한 이
사회 기풍이 있었고 또 이런 신분제도 하에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고구려부터 한번 볼게요. 자, 고구려에서는 이제 지배층에 해당하는 이 부류가 왕족에 해당하는 계류부와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이 지배층에 해당하는 오부 귀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 귀족이었던 소노부와 왕족 출신이었던 이 전로부, 이 출신 사람들이 이제 지배층에 속하고요. 피지배층은 이제 아시다시피 고대 국가 때도 전복전쟁이 굉장히 활발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복을 당한 피정복민이라든지 이제 아니면 몰락한 평민, 또는 이제 뭐 형벌이나 이제 부채 빚을 갚지 못해서 노비가 되는 경우를 이제 포함시켜서 이 피지배층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악지대에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격한 이 사회 기풍을 유지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형벌이 엄격하거든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반역자는 사형에 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은 노비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살인자나 적에게 이제 항복을 했던 사람들이나 전쟁에서 패한 자는 무조건 사형에 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둑질을 한 사람은 12배 배상하는 거. 이게 바로 부여의 그 일체시위법이랑 똑같은 그거죠. 자, 그 다음에 남의 소와 말을 죽인 자는 이걸 노비가 돼야 되는 이런 형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에서는 이제 구율제도가 존재하는데 어떤 구율제도가 생각이 나나요? 자, 대부분은 조금 익숙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진대법이라고 하는 이 구율제도가 있었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귀족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평민들이 반드시 뒤를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평민들이 몰락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평민들을 몰락하지 않도록 이제 국가에서 이제 구유를 해야 되는 게 바로 국가의 몫이기도 하죠. 자, 이 진대법이라고 하는 제도는요, 바로 이제 춘궁기 때 아주 어려울 때 몫을 빌려줬다가 추수 때 갚으라고 하는 제도예요. 자, 이 제도를 통해서 이제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가난한 농민들이 이제 구제를 해서 국가의 재정도 튼튼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평민들이 이제 국방력을 튼튼히 하게 되는 이런 군인이잖아요. 군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방력을 유지하는 데 이 목적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진대법은요, 나중에 고려시대에 오게 되면 왕건이 흑창이라고 하는 제도로 계속 유지를 하게 되고, 이 흑창은 이제 고려시대 성종 때 의창이라고 하는 제도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 가게 되면 이제 황곡이라고 하는 제도로 이제 바뀌어서 이제 운영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흥선대원군 때는 이 황곡이 조금 많이 폐단이 있게 돼요. 그래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창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져서 백성의 구율제도는 쭉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결혼제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고구려의 결혼제도는 서옥제, 즉 이제 대릴사이제라고 하는 이 서옥제라는 거는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형사치수제로 보면 이거 부여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건데요. 원래 이 고구려는 부여계 통해서 이제 나와서 했기 때문에 부여랑 굉장히 사회기풍에 대해서 많이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이제 백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배층으로서는 부여씨와 왕족이 바로 부여씨고요. 그 다음에 8개의 성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이 대표적인 지배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8개의 성은 이제 백제가 수도를 굉장히 변천을 많이 하죠. 위례성, 즉 한성에서 웅진, 그리고 사비로 천도를 하게 되면서 원래 천도를 하게 되면요, 그 귀족들을, 토착 귀족들을 이제 버리고 옮겨왔던 그 자리에 있는 토착 귀족들을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를 많이 옮겨지다 보면 보게 되면 이렇게 지배층의 성씨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성씨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그 초창기에 있었던 수도 한성에 있을 때는요, 이제 뭐 근초고왕 때부터 이제 아신왕까지 이쪽에서는 일단은 이 뭐 부여씨하고 이제 왕귀족이었던 해씨가 중심이 돼서 이 성씨가 이끌어져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성 후기쯤에 오게 되면 이제 계로왕까지 있었을 때는 이제 진씨가 반란을 일으켜서 쇠퇴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해씨하고 목씨가 이제 대두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사설이 이제 우리가 웅진천도를 한 이후 장수왕인 남아정책을 추진하면서 괴로왕이 죽고 한강유역 뺏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됐었죠. 문주왕 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사시, 연시, 협시, 국시, 백시와 같은 이런 성씨들이 추가가 되면서요. 8개의 이 성이 완성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지배층은 마찬가지로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뭐 평민이나 천민 계통을 볼 수가 있고 대부분은 이제 피정복민이라든지 부채노비, 형벌노비 뭐 이런 노비들을 우리가 피지배층으로 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백제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형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고구려보다는 이제 제가 보기엔 조금 약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엄격한 형벌입니다. 자, 어떤 형벌이 있냐면요. 일단 반역자나 전쟁에서 뭐 도망쳐서 퇴각한 군사 그리고 살인자 같은 경우에는 목을 자르는 차명에 이제 속하게 되고요. 도둑질을 한 사람을 귀양을 보내는 대신에 두 배로 배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관리로서 이제 청렴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국가 재물을 횡령했을 시에는 세 배를 배상한 다음에 이제 죽을 때까지 가둬놓는 거예요. 종신 금고형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제를 세운 원조도 이제 고구려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이 고구려하고 백제는 이제 둘 다 부여에서 나왔던 부여 계통으로 같은 계통이라고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백제는 고구려의 기풍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담고 있냐면요. 주로 이제 언어나 풍속, 그 다음 의복들이 굉장히 고구려와 유사한 면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고구려가 굉장히 상호적인 기풍을 가지고 있잖아요. 활쏘기라든지 말타기를 이제 잘 하고 있죠. 그런 기풍을 굉장히 많이 닮아 있고요. 또 이제 그 중국의 산동반도랑 굉장히 가깝게 있잖아요. 백제가. 그래서인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중국에서 유행했었던 투옥, 바둑, 그리고 장기를 주로 즐겼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바둑하면 생각나야 되는 왕이 괴로왕이죠. 자, 그리고 중국의 이제 고전이나 역사책을 주로 읽으면서 한문에도 굉장히 능숙했던 나라가 바로 백제였습니다. 신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아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신라예요. 출제율도 굉장히 높고요. 특히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적어놨죠. 화백회의, 골품제도, 이 화랑도. 이 부분은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출제 경향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암기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는 게 바로 이 그 신라의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화백회의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화백회의는 이제 신라의 회의 제도죠. 물론 고구려하고 백제도 회의 제도가 있었어요. 고구려에서는 제가회의, 백제에서는 정사회의. 자, 이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백회의가 있는데요. 이 화백회의는 이제 의장으로 있었던 이제 상대 등이 있는데 원래 이 고구려하고 백제는 일관 등 들이 다 이렇게 회의를 주관했지만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세기에 법통원 때 만들어진 이 상대 등이 의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의장이 이제 상대 등이 이제 의장이 되는 거고 그 나머지 이제 대등들이 이제 이 귀족회의라고 하는 화백회의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화백회의 특징은요 만장일치제예요. 한 명이라도 이제 반대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의견은 이루어지지가 통과되지가 않는다는 거고요. 또 국가의 주요한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국왕을 폐위하거나 또 새롭게 국왕을 추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게 바로 이 화백회의입니다. 이 화백회의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제 이 귀족과 왕관의 권력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화백회의니까요. 이 부분은 이제 빨간색으로 밑줄 착 그어놓고 이제 잘 비교해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골품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화백회의도 중요하지만 골품제도는 좀 더더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품제도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누어 봤을 때 지배층을 나누는 그 또다시 지배층을 급을 나누는 제도가 바로 이 골품제도라는 거 먼저 알아두시고요. 이 골품제도는 이제 중앙집권 체제로 이제 신라가 넘어가게 되면서 그 족장 세력들을 중앙에 있는 이 지배체제 속에 편제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성립, 자연스럽게 이제 성립이 됐다가 이제 완성이 되는 시기는 이제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적으로 해서 이제 이 골품제도가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먼저 보시면 골족과 품족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골품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골족 같은 경우에는 성골과 진골로 나눠지게 되는데 성골 같은 경우에는 왕이 될 후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골은 이 귀족 중에서 가장 높은 급을 차지하는 귀족을 우리가 진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품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두품부터 시작을 해서 일두품까지 쭉 있는데, 이 육두품은 조금 더 늦게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자, 요 과정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성골 계통이 이제 왕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성골, 즉 성골은 성골일만 하고만 결혼을 해야 그의 자식이 성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 중에서 이제 성골 중에서 남자가 이제 왕이 계속 되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남자 성골이 이제 씨가 만나버렸죠. 그래서 선덕여왕이 이제 여자인 몸으로, 우리가 삼국 중에서 유일하게 여왕이 있던 체제가 바로 신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신라가 여왕을 이제 왕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 그 계기는 바로 이 골품제도의 특징이 있는 건데요. 무조건 성골이어야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 성골이 없으니까 여자 성골을 찾게 되는 거죠. 자, 여자 성골이 있으면 남자 성골이 없으니까 이제 성골의 성골이 이제 아예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덕여왕을 비롯해서 그의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왕이 올랐던 이제 진덕여왕까지 해서 이 성골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대 등을 했었던 사람 중에서 이제 진골 출신에서 상대 등을 했던 사람 중에서 왕을 뽑자는 이제 그 결과가 허리케인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처음으로 왕이 됐던 사람이 바로 김춘추, 태종 무열왕이 되겠죠. 자, 요 부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여기서 봤을 때 이 각각 품만 한번 볼게요. 이 골품제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신라가 17만 등까지 있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이 정치적으로 이제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여기서부터 일관등이 되겠고요. 자, 17만 등. 당연히 일관등이 가장 높겠고요. 17관등이 이제 가장 낮은 급인데요.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일관등에 해당하는 이벌천까지는 바로 이 진골이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진골은 끝까지 다 올라갈 수가 있고요. 육두품 같은 계열에는 이제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육관등까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육관등은 아찬에 해당하는 직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두품 같은 경우에는요, 십관등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십관등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두품 같은 경우에는 12관등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굳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우리가 품 중에서 육두품은 1인자, 첫 번째고, 오두품은 2인자, 사두품은 3인자죠. 그래서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 이제 이 관등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굳이 외우지 마시고, 아, 그냥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구나 하면서 보시면 돼요. 6위를 자, 6관등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5위 10단등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4상 12번등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게 이제 알아들 수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골품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일단은 골품에 따라서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것. 자, 이게 가장 큰 특징으로 보겠고요. 자, 이 골품제도는 이제 같은 이제 귀족이라고 하더라도 중앙에 있는 귀족인 왕경인만을 대상으로 적용한다는 것. 요거 기억하시고요. 지방에 있는 촌란민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골품에 따라서 이렇게 관직이 임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정치활동 범위도 당연히 이제 엄격하게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치사하다고도 보여지는데요. 사회적인 이런 그 전반적으로 굉장한 이 제약이 많이 가해지는데요. 특히 이제 혼인을 했을 때도 같은 급끼리만 결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가옥, 집에서는 집 크기 제한 있고 담장 높이, 계단 수까지도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의복이라든지 이제 우마차 이런 것들도 이제 제한을 골품에 따라서 제한을 두는 것이 바로 이 신라 골품제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골품제도를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신라가 상대 이제 통일한 이유에 해당하는 중대와 하대로 나눠지는데요. 이 중대하고 하대로 오게 되면
이제 이 골품 제도가 조금씩 변화를 갖게 되는데요. 이제 어떤 변화를 갖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신라의 이제 중대쯤 가게 되면요. 일단 성골은 없어지고 이제 진골이 왕을 하게 되는 거죠. 쭉 이제 하늘까지. 진골 출신이 이제 왕이 되게 되는 거고요.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역할이 달라져요. 중대에서 하대로 갈 때. 상대, 중대, 하대 있었을 때 육두품의 활약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자, 먼저 중대에 있어서는요. 종교활동이나 학문적인 그런 면에서 굉장한 두각을 나타내게 돼요. 자, 중대에는 진골이 이제 왕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왕들은 이 똑똑하고 학문적인 식견이 있는 육두품들을 이제 가져다가 쓰게 되는 건데요. 이 육두품이 이때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도당 유학생으로도 이제 공부를 하러 많이 떠나기도 하고요. 또 돌아와서는 이제 많이 써주니까 육두품의 활약이 가장 두드러졌을 때가 우리가 중대로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전쟁왕권을 보좌하고 진골 귀족들을 견제하는 그 역할을 크게 해줬던 게 바로 이 육두품이었는데요. 이 육두품 계열이 하대에 오게 되면서 굉장히 사회가 혼란해지죠. 어떻게 보면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되고 있을 때 이 육두품은 더 이상 이제 왕위를 보좌하거나 이제 정치적인 식견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이 육두품이 뭐 쓸모가 없어졌다는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왕위 쟁탈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치적인 식견을 써먹거나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육두품이 어떻게 보면 팽개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두품이 이제 골품 제도에 대해서 회의를 굉장히 많이 느끼겠죠. 본인들은 굉장히 이제 실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써주질 않는다는 그래서 이 골품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회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 원성할 때 실시했던 하대 초기에 이제 독서상품과가 이제 성공을 했더라면 육두품도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책을 읽고 상중하 3단계로 나눠서 이제 그 실력에 따라서 관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육두품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이 원성왕의 독서상품과는 실시되지가 않았죠. 그리고 육두품은 이제 이 정치적인 면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마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서 이 골품 제도에 반대를 해 나가던 이 육두품은요, 이제 자기의 사상적인 기반으로 선종과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자기 실력을 알아주고 써줄 수 있는 호족과 결합해서 나중에 반신라적인 경륜을 가지면서 이제 후삼국 시대를 맞이해서 고려를 이제 만들어서 유지해 나가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이 품이 바로 육두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대표적인 육두품은요, 하대에 있었던 이제 부르나 천재죠. 바로 채치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채치원은 이제 그 당나라에서 실시한 외국인 유학생 에서 빈곤과의 급제를 해서 엄청나게 높은 이 장원급제를 했던 인물인데요. 당시에 이제 진성여왕이 이제 있었는데 이 진성여왕한테 굉장히 사회가 혼란했어요. 그래서 이 채치원은 진성여왕에게 시무십조를 올려서 사회를 이제 좀 안정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 진성여왕은 이거를 흔쾌히 받았지만 그거를 실행하지 못하죠. 그래서 채치원은 모든 거에 대해서 회의를 일으키고 저기 가야산에 있는 이 해인사 그쪽 근방으로 이제 은둔을 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우리가 팔만대장군으로 유명한 해인사 쪽에 가게 되면 이제 그 가는 길에 채치원이 썼던 이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위에 새겨져 있으니까 한 번쯤 이제 주의 깊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화랑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화랑도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이제 원시적이었던 청소년 집단에서 이제 기원이 되는데, 진흥왕 시기에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활동을 장려하게 되면서 조직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낭도 같은 경우에는, 화랑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진골 출신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화랑이 될 수 있는데, 화랑 한 명이 이제 낭도가 이제 뭐 진골 출신도 있고, 평민까지 이제 넓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 낭도를 수천 명, 화랑 한 명의 낭도 수천 명을 거느리고 다닐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 계급 간의 대립과 갈등을 완화시키면서 인재 양성을 했던 게 바로 이 화랑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 화랑도 하면요, 이제 우리가
유불선, 이 사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문화에서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제 유교 같은 경우가 많이 이제 보인다는 것은 임신석이석이라고 하는 이 비석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임신석이석은 화랑 두 명이 3년 안에 시경서경, 예기춘추와 같은 이런 그 유교 책들, 유학 책들을 익힐 것을 맹세한 그 비석이에요. 이 비석을 통해서 아, 화랑들이 참 유교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경전 공부를. 자, 요거를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불교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 화랑을 이르게 화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불교적인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선사상은 바로 이제 도교적인 색채가 이제 보여지는데요.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무에도 단련하고 공부도 하고 이랬던 모습에서 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유불선 사상에 대해서는요, 최치원이 썼던 난낭비서문에서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유불선의 현묘한 도가 화랑의 도라고 이렇게 칭했을 정도로 유불선 사상까지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화랑도 같은 경우는 이 화백해랑 조금 비교를 해서 봐야 되는데, 특히 문제에 나왔을 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화백해 같은 경우에서 아까 왕과 귀족들의 권력 조절을 한다고 그랬었죠? 자, 그런데 이 화랑도 같은 경우에는 계층 간의 갈등을 조절한다는 것. 자, 요 두 개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급 간의 갈등을 조절하는 건 맞는데, 누구누구 간의 갈등을 조절하는지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문제를 조금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자, 이 부분 주의 깊게 한번 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라 상대까지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한번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통일을 하고 난 이후의 신라와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있었던 발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통일신라의 전체적인 촌락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혈연 집단이 이제 거주하는 이제 10개의 집, 10호를 이제 우리가 자연촌으로 이제 기준으로 이제 잡아둔다고 한다면, 이 자연촌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촌주들이 몇 개의 자연촌을 다스리는 그런 형세를 가지고 있어요. 국가에서는요, 이 촌주를 이용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백성들을 지배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촌락 구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연은 부부를 단위로 해서 5명 내외의 식구를 가진 자연 가을 연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을 공연과 개연으로 나눠지게 돼요. 물론 이렇게 나누는 것은 조세 수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파악하면 되는데요. 먼저 공연을 보면 이제 이 연들을 묶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편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는 이 편호라고 하는데, 이 연을 묶어가지고 편성한 편호를 우리는 공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똑같은 연을 편성을 하더라도 이제 계산된 호로서 이제 촌단이라든지 조세수치 효율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조세수 조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정식적으로 한 계산된 호는 아닌데, 일부러 조세수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계산해서 만들어 놓은 호가 바로 개연이에요. 자, 이렇게 공연과 개연으로 이 촌락구조가 나눠진다는 것.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조세수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을 다스리는 촌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촌주는요, 이러한 이 지방에 사는 이 지방민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지방의 유력자들에게 국가에서 이렇게 내려준 행정조직의 말단 조직을 우리가 촌주라고 해요. 촌주 하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경제에서 봤을 때 이 촌주가 민정문서를 작성하는 거, 3년마다 작성한다고 했었죠? 자, 그 촌주가 이 촌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촌주 같은 경우는 원래 어떤 세력이었냐면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이 고대 국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중앙 집권 체제로 이제 우리가 귀족으로 이제 흡수를 되어온 지배층이 있을 거고, 또 그거에서는 조금 모자라서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토착 세력이긴 하지만 이 제지 세력들을 우리가 촌주로 만들어 놨었어요. 그러면서 이 중앙 귀족에게는 경이라고 하는 이제 그 경이라고 하는 호칭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촌주는 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주는데요. 이 촌주는 이제 촌주이답이라고 하는 이 직전을 정부로부터 받아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요. 통일 이후에는 이 촌주도 이제 외이가 아니라 경이로 합쳐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직능이 조금 더 세분화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대에서는요, 이제 중앙에서는 천주를 감시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의 대통령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때 이 천주가 이제 통신라 하대에 오게 되면은 이제 중앙에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독자적인 관반체제를 형성하게 되면서 대감이네 장군이네 하면서 이 호족 세력으로 이제 변모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호족 세력은 천주 세력도 있지만 군인 출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초족 세력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해상 세력들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들을 다 우리는 호족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통일신라하고 발해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통일신라의 이 변화에서 보면 친골 귀족들은 여전히 이제 국가의 중대사를 화백회의에서 결정하면서 이제 뭐 국가에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하긴 하는데 하대로 오게 되면서 국가를 위해서 이제 한다기보다 자기의 안위와 또 자기의 이제 그 욕심을 이제 채우는데 조금 더 급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조금 더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 있었던 그 중심지였던 금성, 수도였죠. 이 금성은 엄청나게 번영을 하게 되고요. 또 오소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일신라 때 구주 오소경이라서 수도가 아직도 금성에 치우쳐 있으니까 이 수도가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오소경이었잖아요. 그 오소경은 지방 문화의 중심지가 되면서 이제 귀족 사회가 엄청나게 사치스러워지기 시작해요. 뭐 어떻게 사치스러워졌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금이택이라는 주택이 있어요. 금이택은 뭐냐면요, 금으로 입혀진 주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겠네요. 그 귀한 금을 주택에다 발라낼 정도예요. 자, 여기 그 밑에서 노비하고 자기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사병들을 거느리면서 대토지를 소유하고요. 그 다음에 목장도 소유하고 또 이제 이 백성들, 즉 평민들에게 고리대를 놔요. 지금 사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높은 이유를 가지고 있죠. 이 고리대를 놔서 빚을 갚지 못하면 그 평민들은 이제 부채 노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리대 역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국제 무역을 이때 당시에 이제 당항성이나 이런 청해진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수입된 이 사치품들을 이제 많이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서 이 흥덕왕 때는 우리 장보가 때 청해진 만들어졌던 왕이죠. 흥덕왕 때는 이제 사치 금지령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질 정도로 굉장히 귀족들이 사치스러웠습니다. 이에 비해서 평민들은 어땠나요? 자신의 토지와 이제 귀족의 토지를 이제 경작을 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이끌어 나가는데 귀족들이 놨었던 고리대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서 이제 노비로 강림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자로 사는 평민들은 찾아볼 수가 없죠. 자, 통일신라 말에는요, 이제 이 귀족들은 정권 다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대토지 소유를 더더욱 확대를 하게 되겠죠. 그러게 되면서 이제 지방의 토착 세력이라든지 이런 신흥 세력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됐는데 그 세력들이 아까 우리가 봤었던 호족이었어요. 자, 이제 지방 유력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호족들은 중앙에서 감시를 하지 않죠. 그래서 엄청나게 수탈을 많이 하게 돼요, 백성들을. 그래서 농민들은 견딜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농민들은 이제 결국 몰락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의 땅을 잃고 소작농이 되거나 이제 고지라고 하죠. 이제 걸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산으로 숨어들어서 화전민이 되는 경우, 그리고 안 그러면 이제 빚을 못 갚아서 부채 노비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에 농민들이 뿌리 났어요. 바로 첫 번째 아주 처음으로 일어난 최초의 농민봉기라고 알려져 있죠. 원종과 애노의 난입니다. 자, 이 원종 애노의 난뿐만이 아니라요, 뭐 적고종의 난이라든지 이런 난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진성년 때 있었던 이제 9세기 말에 전국으로 이제 확산이 되게 되면서 이 농민 봉기를 이용해서 이제 후상 나라를 만들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호족이죠. 자, 이 부분 통일신라의 중대에서 하대에 해당하는 이 통일신라의 사회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북쪽에 있었던 발해의 사회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발해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지배층으로서는 왕족이었던 대씨와 그 다음에 이제 귀족이었던 이제 고씨가 주로 지배층에 이제 속하게 되는데요. 이 지배층으로 있었던 이 대씨와 고씨, 대씨는 이제 왕이 되었던 이 왕족이 되겠고 고씨는 이제 귀족 층이 되겠죠. 자, 이 고씨는 대부분 이제 고구려 출신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중요한 관직을 차지하면서 노비하고 예손민들을 이제 소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평화롭게 귀족답게 이제 평온한 생활을 지휘로 있는 게 바로 이 지배층이고요. 당나라의 제도, 우리 삼성 육부제도를 이제 발해의 형식대로 독자적으로 수용을 했었다 했죠. 그리고 또 당나라에서 주작대로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을 수용하게 되고 또 이제 피지배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말갈인에 속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일부는 이제 지배층에 조금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일부는 이제 그 촌락의 촌주에 해당하는 그 우두머리를 행정을 보조하거나 아니면 일부 이런 자연 촌락에 있어서는 이 촌주로까지도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가 바로 이 말갈족인 피지배층이었습니다. 이 발해는 전체적으로요, 고구려나 말갈의 이 전통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이 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배층이었던 이 대씨와 고씨, 즉 고씨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계통이었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또 이 피지배층으로서는 주로 이제 다수였지만 말갈족이었다는 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거를 이제 또 강조하는 부분에서 자주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고대의 이 사회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배층의 변천사부터 이런 사회의 기쁨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특히 이 고대 부분에서는 이제 남북국 시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부분 중에서도 특히 보면 신라의 화백회의 골품제도 화랑도 이 부분이 좀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이제 교재 살펴보시면서 이제 좀 더 정리를 잘 해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삼국시대 또는 남북국시대 고대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